전 세계가 가짜 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군사 외교적 마찰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뉴스만 원하는 군중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건데 가짜 뉴스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있겠죠. 판포커스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이달 초 박사모 홈페이지에 온글 영국 BBC가 촛불 집회를 비판했다는 외신 기사를 전합니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어제는 나의 모든 문제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어. 비틀즈의 노래 가사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다들 깜빡 속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 선거 유세 도중에 했다는 말. 오늘 아침에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연설에서 보면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 대한민국 국제 망신입니다. 가짜입니다. 한 시민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장난으로 만든 사진. SNS에 돌아다니다가 뉴스 채널에 보도되고 어느새 사실로 둔갑합니다.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에 한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합니다. 가짜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고 버린 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피자 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른바 피자 게이트. It's now clear that so-called fake news can have real-world consequences. This isn't about politics or partisanship. Lives are at risk.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의 핵 공격을 위협했다는 인터넷 기사 역시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은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발끈합니다. 파키스탄 역시 핵 보유국이라는 으름장. 양국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사망했다. 노벨상 수상자 밥 딜런조차 속아 넘어갑니다. 17세 미국 소년은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 반년 사이 6천만 원 넘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뭐 입맛에 맞는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뉴스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자들이 만든 가짜 뉴스 만우절 장난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